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제시카이어 김승훈이에요. 네, 이제 내가 방송을 하는 동안 그동안 썼던 웹캠이 이거죠. 로지텍 C 922. 사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게 로지텍 C920이 있었죠. 920이 사실 이 922보다 조금 싸고, 그 내가 이 922를 아마 2017년에 샀을 거예요. 딱 지금 4년 됐네. 4년 쓴 캠인데, 그때는 내가 한 이거를 15만원대에 샀는데 지금은 한 13만원대까지 조금 내려갔어요. 이거를 꽤 짭짤하게 쓰고 있었는데 웹캠을 하나 더 샀어요. 뭐 사실 요즘 이제 그 화상회의가 많이 이제 이뤄지면서,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 화상회의 하는 거 보니까요, 사실 이 구들들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캠이 많이 좋은 거더라고요. 네, 그 다른 분들 막 되게 막 좀 막 뚝뚝뚝뚝 끊기는데 나만 영상이 안 끊겨. 네, 어쨌든 뭐 그렇게 잘 쓰고 있는데, 굳이 캠을 하나 더 산 이유는, 네, 이거는 2020년 4월에 나온 거예요. 2020년 4월에 로지텍 스트링캠이라고 해서 아직 1년도 안 된 따끈따끈한 신품이죠. 그 이거를 따로 산 이유는 화각은 같아요. 화각은 78도로 똑같고, 그리고 송출할 수 있는 해상도도 FHD 1080p로 똑같아요. 근데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. 그 로지텍 C922은 그 1080p로 똑같이 해상도가 나올 수 있지만 60프레임 지원은 720p에서만 가능해요. 1080p에서는 30프레임 밖에 안 돼요. 그 점에서는 920하고 똑같은데, 920하고 922의 차이는 이제 720p에서 60프레임이 되느냐 안 되느냐, 그 이외에 조금 뭐 소소한 차이가 있어요. 그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내가 나중에 그 따로 정리를 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 스트링캠은 그 FHD에서도 60프레임이 송출이 가능하고, 그 이외에 뭐죠, 뭐 포커스, 뭐지, 스마트 포커스가 뭐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것도 나름 그 고화질인데, 이건 뭐 프리미엄 화질이다 뭐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. 그 스마트 비디오래요.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, 이따가 보여주겠지만 그 세로 화질도 찍을 수 있어요. 일단은 뜯어보도록 할게요. 어차피 이 내가 이 상자를 보관할 건 아니라서 이거는 테이프 이동인 실도 같이 이렇게 풀어주도록 할게요. 포장이 여기 또 있어. 오우씨. 네, 일단 빼내도록 할게요. 네, 일단은 이 세세한 비닐은 여기만 일단 벗길게요. 이거 까다가 손 베는 사람 나밖에 없나? 삼각대에 고정할 수 있는 이 따로 이 레버가 있어요. 이 C922에는 이 밑에 이제 삼각대에 꽂을 수 있는 게 있는데, 스트링캠은요 그 별도로 이 레버를 이 달아줘요. 그래서 이렇게, 잠깐만, 이거 빼야 되는데? 오, 이거 힘 잘, 약간 좀 힘을 줘야지 빠지네.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돌릴 수 있고요. 그리고 알겠다.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꽂으면 돼요. 이거는 이제 삼각대를 쓸 때, 이거는 이제 모니터 위에 그 집게 누르듯이 고정을 할 때 쓰면 되고요. 여기 USB 케이블이 좀 두꺼워요. 왜냐면 이 스트링캠의 특징은 이 USB 케이블이 Type-C를 써요. 그 로지텍 브리오 같은 경우는 그 웹캠 본체에는 Type-C를 꽂고, 그리고 데스크탑에는 그 USB 3.0을 꽂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브리오 같은 경우는. 근데 브리오는 사실 나중에 4K 영상 찍을 때나 생각하는 일이고, 그 지금은 그 뭐냐, 내가 4K를 찍을 일이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케이블이 좀 두껍고요. 그리고 이
이 스트링캠은요, 그 일단은 이렇게 세워서 찍을 수 있어요. 이렇게 하면 세로 모드로 찍을 수 있고, 이렇게 눕히면 가로 모드로 찍을 수 있어요. 나야 뭐 세로 모드로 거의 안 쓸 것 같긴 한데, 요즘 뭐 세로 모드 뭐 쓰는 사람들 뭐 있긴 있죠. 네, 어쨌든 가로 모드, 세로 모드 이렇게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. 그래서 아마 나는 가로로만 쓸 것 같고요. 모니터에 딱 꽂을지 아니면 그 모니터에 꽂을지 아닌 그 삼각대에 꽂을지는 나중에 생각 좀 하고 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이 두 개 화질 차이를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언박싱은 여기까지 끝내도록 할게요. 뭐 여기 요즘에 엑스플릿 쓰는 사람 있나요? 이거 유료 결제인데. 굳이 OBS나 프리즘 이런 거 있는 이상 그 뭐냐 엑스플릿 요즘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. 요즘 뭐 OBS로 많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, 그 OBS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OBS처럼 쓸 수 있는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, 그거는 이제 동시송출 가능한 거, 그거 쓰는 사람도 있는데, 어차피 나는 아프리카 TV에서만 방송하니까 뭐 어차피 프리챗 쓸 거고. 그 어쨌든 네, 어쨌든 언박싱은 여기서 끝냈고, 이제 그러면 PC에 연결을 해서 한번 화질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. 아, 그리고요, 이 USB Type-C가 있기 때문에 뭐 Type-C가 없는 분들은 뭐 별도의 단자를 뭐 구매를 하시면, 근데 이게 화질이 좀 다운그레이드가 되겠죠? 그렇기 때문에 메인보드가 USB Type-C를 지원하는지 꼭 확인하고 쓰셔야 돼요. 네, 지금은 로지텍 C922 마이크 한번, 로지텍 C922 캠하고 마이크하고 한번 그 현재 그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. 소리는 한 이 정도 나오네요. 네, 지금은 로지텍 스트링캠 마이크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. 스트링캠 뭐 화질이야 뭐 이렇고, 뭐 마이크는 한 이 정도 나오네요. 지금은 그냥 일단은 C92 각도도 지금 한 이쪽으로 좀 옮겨놨어요. C92 각도도 좀 이 정도로 옮겨놨고, 스트링캠도 네, 그냥 각도를 그냥 이렇게 설정하고 쓰기로 했어요. 자, 지금 한번 그 한번 좀 움직여 볼게요. 프레임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. 네, 이게 그 로지텍 C922은 FHD가 제공은, 해상도가 제공이 되지만 프레임이 60프레임이 제공이 되지 않거든요. FHD에서는 720p에서만 30프레임으로 60프레임으로 제공이 되고, 근데 이거를 한번 여기서 화질 보정을 한번 그 걸어볼게요. 이 비디오 설정을 이 720으로 내리고 이거를 그 최고 FPS로 바꾸면 네, 화질이 이렇게 돼요. 화질이 이렇게 되는데, 이거를 다시 FHD에다가 최고 FPS로 바꾸면 좀 프레임이 떨어지죠. C922은 약간 이런 차이가 있어요. 이런 차이가 있고, 그리고 이제 스트링캠으로 한번 바꿔볼게요. 네, 스트링캠은 그냥 FHD에서도 네, 좀 전보다 많이 부드러워졌죠. 이제 앞으로 이제 캠을 하나 더 장만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C922은 그 이제 아마 그 크로마키 화면을 설정을 할 때 이제 서브캠을 설정할 것 같아요. 그 엑스플릿이나 프리샷에서는 같은 캠으로 장면이 바뀔 때 이제 크로마키 설정을 다르게 할 수가 있는데, 그 OBS나 프리즘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. 그 1번 장면에선 크로마키 쓰고 2번 장면에서 크로마키 안 쓰고 그러려면 OBS나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에서는 그 다른 캠을 써야 돼요.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캠을 두 개 쓰는 거예요. 이렇게 내가 녹화할 때는 이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썼는데
사실 그 문제 때문에 그 이번에 캠을 교체를 하게 된 건데, 네,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캠 좋은 거 하나 더 왔으니까 좀 이제 영상 화질이 좋아지겠죠? 네, 영상 화질이 좀 더 좋은 화질로 뭐 좀 이제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지성인 여러분들, 우리는 다음번에 만나요. 안녕. 오, 진짜 부드럽다 이거.